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Hi everyone, thank you for coming again. 오늘은 브이로그 앱이 몇인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뮤비 촬영을 가고 있어요. 트웨이브의 신곡 이름이요? 인인가? 우정 출연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이 안 다녀서 더 예쁜가? 사람들이 안 다녀서? 이게 무슨 생각이야? 네. 한때 코로나로 문제 많이 됐을 때 공기가 맑아졌다고? 잘 찍을 수 있겠지? 아, 드디어 안정을 찾았다. 아닌가? 아니구나. 이렇게 승차감이 안 좋은데 사람들이 렌즈로버를 선호하는 게 멋있어.
틀었거든요. 카메라 틀린 거 많이 보지? 아니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오이 YG다. 어 처음 봐. 이게 YG 신축 그런가 봐. 어 예전부터 있었. 회사의 여유로운 브이로그는 다들 어떻게 하는 걸까? 아 이렇게 안을 이렇게까지 아는 일 아는 일인가? 오 이제 좀 안정을 찾았다. 아니 카메라 세팅을 뭐냐? 완전 그냥.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카메라가, 그죠? 맞지? 안정 찾은 거 맞지? 안정을 찾았어요. 저는 저번에 언박싱한 선글라스를 끼고 지금 가고 있어요. 어딜 가냐면, 마이크 안 갖고 왔는데 목소리 잘 들리겠지? 마이크 테스트 해볼게요. 하이 비비안. 안녕하세요. 이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아입니다. 아. Hi everyone. Thank you for coming again. 오늘은 브이로그 앱이 몇인지 모르겠어요. 카메라가 드디어 안정을 찾아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뮤비 촬영을 가고 있어요. 트웨이브의 신곡 이름이요? All In인가? 아직 신곡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곡 뮤비 촬영을 우정 출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 보면서 촬영을 가고 있는데요. 파주로 가고 있어요. 파주. 저번 주에는 진짜 전국 본막 곳곳을 다녔던 것 같아요. 홍천도 가고 홍천 옆에 있는 가평도 들렸다가 술도 엄청 많이 먹고 해장은 역시 운동으로 풀고 쌍무지개도 봤어요. 쌍무지개 지금은 4단계라서 오도가도 못하고 집과 촬영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이 다 나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지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얘기하면은 1분이 끝나지. 아니 옆에 이렇게 인스타 사진 띄울 생각으로. 아니 이렇게 1분도 안 돼서 다 한번에 묶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피드백을 줘? 어 술을 먹었어. 어떤 술을 먹었는지
이런 이런 종류의 술이 있었고 또 거기에 같이 간 친구랑 뭐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놀고 원래 다들 막 이렇게까지 놀죠 뭐 이런 거 약간 공감대에 복합대에 나올 만한 거 생각해서 얘기하고 뭐야 운동도 근데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날 남들 다 원래 해장해야 되는데 운동이 잡혀 있어서 요즘에 하는 그 운동이 있는데 힙업 하고 있다고 근데 그 선생님 그런 험담도 불러주면 뭐 그런 저런 그런 거 있잖아 골프를 또 치러 갔는데 또 사슴 봤다며 아 맞아 얘기하고. 맞아 백사슴 봤어 그런 거 있잖아 어. 정말 그냥 남들이 궁금하지 않을 것 같은 아, 않을 것 같아도 얘기하면은 의식의 흐름대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냥 그런 너무 아 그리고 진짜 제가 올해는 정말 잘 되려나 봐요. 제가 저번 주 골프를 치러 갔는데 아 우리 멀지 않아서 멀지 않아서 골 치렀대. 골 치러 그때까지 열심히 하고 또 안녕하세요 세이지우드 명물이라고 하는데 백사슴 가족이 있대요 가족이 있는데 제가 백사슴을 봤어요 실제로 저는 반지의 제왕에서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백사슴이 있어요 그 가족 중에 그 아빠 사슴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그 남아있는 가족은 진짜 운이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볼 치러 간 사람들 모두 올해 진짜 좋은 일만 있는 걸로. 백사슴은 해리포터인데. 백사슴은 해리포터래요. 저 반지의 제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 아즈카반의 제수 그래서 아즈카반의 제수 처음에 남자들이 다 그 백사슴이 해리포터 그냥 그 스포구나 봤을 때 아빠 아니냐고 아빠 아니냐고 했는데 결국에 자기 자신이었죠 해리포터 아 백사슴은 해리포터라고 그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저희 매니저가 백사슴이 해리포터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반대지형 아니었습니까? 갑자기 말 안 해? 네? 반지의 제왕 아니야? 반지의 제왕에서 백사슴이 나온 적이 없는데 아 해리 순록은 나오지 순록? 엘프가 타고 다니는 아 그게 흰색 순록이지 맞지? 흰색도 있고 근데 백사슴을 백사슴 본 적 있어요? 해리포터에서 본 적 없죠? 해리포터에서 봤죠 해리포터에서 봤죠? 네. 영화에서밖에 못 봤죠? 네. 저 진짜 봤어요 백사슴 근데 제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한 명이 진돗개인 줄 알았대요. 흰색 진돗개. 왜냐면 뿔이 없었거든요. 저도 멀리서 봤을 때 진돗개인 줄 알았는데 와 진짜 신기했어. 정말 새하얘였어. 지금 제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이 행운을 들어 행운이 왔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세이지우드 이제 쉬려고 방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백사슴 사진이 걸려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게 세이지우드의 명물이었구나 그냥 캐디분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셨구나 라는 거 알았죠 아 진짜 명물이구나 그 다른 방에도 백사슴 사진이 걸려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런 고급 CC는 이렇게 이렇게 메인 방에는 정말 비싼 그림이 걸려있기 마련인데 이 백사슴 독사진이 걸려있다는 건 진짜 그건 세이지우드의 명물이 아니고서야 걸려있기 힘들지 그리고 저희는 이제 와인, 샴페인 그리고 이렇게 와인, 샴페인에 제 여자 동생이 DJ를 맡아가지고 4단계 전이어가지고 열심히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먹었는데 살이 안 쪘더라고요. 춤을 너무 열심히 춰서 마시는 대로 땀으로 배출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노시지 않나요? 놀 때 보통 이렇게 노래방 가서 미친 듯이 리듬을 타면서 놀지 않나 보통? 우리만 그렇게 노나?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네. 그러고 나서 바로 4단계가 돼가지고 저는 다음 주에 해장이란 거 할 거 없이 집에서 열심히 요가를 했습니다. 정말 플로우가 없다. 나 언니 가고 싶다. 이럴 때쯤 유튜브 열심히 해야지. 그죠? 아무튼 오늘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정말 안 보이는데, 진짜 안 보이는데, 조명을 켰는데도 안 보이네. 조명을 더 켜. 거짓말을 담은 듯이 반짝이는 립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레드립이랑 레드립을 다 챙겨왔어요. 레드립. 제가 갖고 있는 레드립은 다 챙겨왔습니다. 어떤 레드립을 바를지 몰라서. 히치하이킹을 해서 제가 트윈브 옆좌석에 타가지고 레드립을 바르는 컨셉이에요.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우정출연이라. 우정출연이라는 말 진짜 너무 다 부서져라. 우정출연이란 말고 무슨 말이 또 뭐가 있었지?
가기 전에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잠시만. 아, 도착했는데 완전한 밤이 되었습니다. 백도 진짜 레드백 맸는데 레드립. 이거는 브이로그를 막 일단 촬영장 가서 찍어야겠다. 어떻게 하면 역시 자연광이 최고야. 분명히 머리를 적시고 왔는데 머리가 하나도 안 적셔졌어. 물로 적시신 거예요? 아니요, 일 피고 다 오일로 적신 건데 미스트랑 오일로도 샵에서 적시고 왔는데 여주 너무 많아가지고 부송부송해졌어. 그죠? 날씨가 속눈스럽게 부송부송해졌어. 분위기 어때요? 오래 끝날 것 같아. 난 30분 만에 끝난다 그랬는데 벌써 8시 반 풀타임인데 딜레이 될 것 같긴 했어. 세팅하고 뭐 하고 나 10시 시작할 것 같은데 혹시 비 오는 시즌이니까 야외 시즌이 나는데? 그니까 니가 잘 나온다고 하면 믿을 나와. 왜? 샤넬 찍은 거 니가 완전 잘 나와야 했던 거 있잖아. 아이폰으로 찍은 거? 아니, 아니. 귀걸이 끼는 거. 아. 진짜 잘 나왔어. 너무 잘 나와.
쪼개줍니다. 이런 거 약간 난 옆에서 이런 걸 찍고 있는 거지. 아. 주섬주섬 하고 있는 거야. 주저리 저저리 떠들고 있는 거. 이거 되게 잘 나왔어. 그러네. 그치? 응. 아니 방향이 여기. 이쪽 손으로 들었을 때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아, 알았어. 내가 먼저 볼게. 저는 지금 촬영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 계속 기다리고 있고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천둥친다. 촬영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기다린 지 한 3시간 된 것 같아요. 지금 젖은 머리 컨셉을 했는데 머리가 젖어있나 아직도? 젖어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 오늘 머리 염색도 했어요. 머리 염색도 했는데 그리고 우와 천둥번개 친다. 아 그리고 이렇게 아무도 없는 거리를 걸어보는 게 진짜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빛을 찾아 떠나는 건 자연광이나 저녁이나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8시 콜타임인데 저녁 11시예요. 11시에 지금 여러분 지금 계속 천둥 번개가 치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 비에 젖어서 히치하이킹을 하는 컨셉인데 정말로 비에 젖어서 히치하이킹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 머리 염색도 새로 했어요. 뿌리 염색도 새로 하고 안에 컬러도 입혔는데 보이나? 나 밤이라서 잘 안 보인다. 어? 아니 진짜로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지금 한여름인데 와 밤에는 아직 날씨가 선선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얘기하는 거 보고 와 저 사람은 진정한 유튜버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진정한 유튜버인 것 같은데. 비가 진짜 내리는 것 같아. 일단 차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오늘 우정 출연으로 파주까지 왔는데 우정이 저는 진짜 의리가 좋은 거겠죠? 12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아무튼 진짜 실제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젖은 머리 컨셉인데 진짜로 젖어갈 거 젖는 것 같아. 여러분 뛰어서 제 차로 가겠습니다. 진짜 비 온다. 진짜 비 온다. 진짜 비 오는데? 누렸나? 진짜로 비가 온다. 오, 천둥 친다. 촬영하다가 번개 맞으면. 문 좀 닫아주실래요? 와, 비 온다. 비 오는 게 기쁠 일인가?
제목도 난 생각났어. 비 오는 비 뮤비 비 오는 날 컨셉인데 진짜 비가 오는.